던지면 그냥 날아요. 야, 잠깐만. 오늘은 아주 역동적이고 엄청나게 움직임이 많은 녀석을 리뷰해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10개 잡아봤습니다. 혼자 할 수 없어서 특별 초대. 뭐야? 특별 빼야 될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개그우먼 박은영. 안녕하세요. 미녀 개그우먼 조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상훈 씨께서 예. 30만이 되셨다고. 아, 오, 세상에. 그래서 축하드리려고 아유. 피규어를 또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 진짜요? 22만 8천원짜리 원피스 피규어를. 아, 잠시만. 이 시국에 또, 예. 시국도 시국인데, 또 웃긴 거는 지금 많이 헐벗고 있네요. 얘네가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뭐 많이 보이는데, 뒤. 이것도 꼭 한 군데다가 이렇게 놔주세요. 이거를요? 이분들이랑 겸상을 하겠다고요? 마치 차마 던지지 못하겠고, 예. 네. 이거 뭐죠? 오늘의 리뷰 제품입니다. 하늘을 나는 팽이 드론 플라이노바입니다. 스피넛이라고 돌리고 노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의 오토매틱 버전이에요. 아, 진짜? 그럼 드론이면 나는 거예요? 네. 광고 아니니까 여러분, 막 리액션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아, 네. 몸에 배서.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구독자들에게 선물을 96개를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받아야지. 야, 아무튼 감사합니다. 리뷰용으로 빼놓은 거 빼고 90개 정도는 다 선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드릴 건데, 당장 이걸 90개를 못 줘요. 왜냐면은 택배비만 거의 40만 원이 넘어요. 아, 진짜로. 차츰차츰 다 여러분께 선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품이라고 써있고, 짝퉁이 많아서 사실은 정품을 조금 구입을 해주시는 게 안전성에도 확보되고 그러니까 좋을 것 같고요. 색깔은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어요. 조금 넓은 실내가 좀 좋은 것 같고, 바람이 안 불면은 실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충전이 되네. 네, 10분 정도 충전하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과한 텐션들. 아니, 오랜만입니다. 호랑나비. 잠깐, 벌써 손 안 된다니까? 손 안 다쳐요. 안전해요. 짝퉁은 위험할 수 있어. 오! 시원해요! 시원하죠. 약간 소리 느낌. 이렇게 있는데 던지면 그냥 날아요. 약간 나는 느낌이 좀. 우와!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제 한번 놓치면 난 몰라. 저거 어떻게. 제가 큰 게 훅 지나간 것 같네요. 요걸로 이제 가지고 노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냥 위로 띄웠다가. 못 잡았는데. 나도 처음이야, 사실. 센 척 하지만. 이게 소리만 가지 무섭진 않아. 아유, 콧물이 나오네. 못 잡았는데. 다시, 자, 보세요. 그냥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잡는 거고, 둘이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잡을 수 있을까요? 호랑나비. 평행하게 던져야지 위로 돌리거나 하면은 돌아와요. 잠시만. 사람은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거. 신기하죠? 하나. 그렇지. 그렇지. 재밌다. 그렇지. 그런 느낌이에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 안 무섭지, 이제. 우와! 오, 잘해! 요거를 바구니에 정확하게 던져서 넣는 사람이 1등. 꼴찌가 딱밤을. 니글니글 춤추기. 팔뚝 맞기 할까요? 서 있으면 엉덩이 발로 차기. 비싸대기 뭐 이런 거 나와요. 비싸대기 때문에. 아니, 죄송해요. 레고 하기 8시간짜리. 싫어하네. 나시아! 그럼 그걸로 합시다. 지면은 채널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하기. 맞아요. 오케이. 여기다가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일단 저는 노리는 게 있습니다. 저거? 여기 아니. 공교롭게도 여기 작은 네모가 있고 큰 네모가 있네. 아니 작은 네모에 넣어야죠. 누가 먼저? 가위바위보. 자, 일단 챌린지 하기 전에 간단하게 기본 사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온, 오프 기능이랑 이렇게 충전 단자가 있는 곳이 위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래쪽이에요. 여기 바람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고, 이걸 거꾸로 들면 바람이 위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아래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온으로 켜주면 여기에 LED가 멋있게 들어오죠. 그리고 가볍게 터치를 해주시면 돌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그냥 놓으면 이게 기본 놀이 방법입니다. 20도에서 45도 사이로 30도 정도로 해서 던져주면
이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 더 멀리 던져볼까요? 와. 요 라인이에요. 정확하게 짚으셔야 돼요. 하! 진짜 뭐 하나 깨지겠다. 생각보다 다른 데로 가네. 그쵸. 거꾸로요. 거꾸로 되면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 팽이가 된다니까. 그러면 힘이 좋으면 그래. 날릴 수 있네. 아, 아예 위로 던져서. 네. 따라하기 없기. 테테테. 거꾸로. 아! 하! 하! 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너네 뭐 카메라 지금 돌고 있는 거 아니지? 뭐 하나 지금 깨는 컨텐츠로 아까 봤지? 되는 거 거의 다 받은 거. 이렇게 튼튼하다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2층에서 떨어졌는데도 말짱하죠? 오, 진짜로. 예.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가도 되죠? 가는 거 괜찮잖아요. 다행이다. 이렇게. 아!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아! 오빠 더 강력해진 것 같습니다. 꺼졌습니다. 이상은 탈락! 아, 충전이 아직 덜 됐나봐. 어? 넣었어? 잠시만 이거 별로 없어요. 이거 아니 카메라가 지금 세대네 뭐 없어. 아니, 우와 언니 진짜 잘한다. 양아치들 아니야. 야 방송 이렇게 할 거야? 들어가는 모습이 지금 있어야 되잖아. 이걸 써야 돼. 저희 집에 언제 가요? 막차 끊겨요. 50분 한 거 같은데. 느낌 이상해. 들어갈 것 같아. 오. 자 넣을게요. 이제 넣고 끝냅니다. 고맙습니다. 자, 놓고 조립시킵시다. 아유, 이씨! 아유, 이씨! 들어갔자! 들어갔자! 어? 아니. 니즈 안 깔아. 아, 그냥 끝내자.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합시다. 이것까지. 그냥 놓고 온다 느낌? 살짝 나버린다라는 느낌이었어. 알겠어. 이제 알겠지? 방금 알았어? 어, 야, 야! 밑에 거 돼야 안 돼? 돼요. 오케이. 놓고 온다. 아, 아유, 씨. 야, 아유, 셋이 동시에 넣는 걸 해보죠. 우리 한 발 앞으로 나갈까요? 그럽시다. 하나, 둘, 셋. 와, 하나, 둘, 셋. 와, 야, 내 거. 아, 씨. 와. 와, 씨. 오! 이게 사실 날아가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맞추거나 맞고 떨어지거나 아무튼 갑니다. 아, 돌아갑니다. 안 되고요. 오케이! 아, 너무 허무하다. 아, 너무 쉬운데,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한 거죠? 한 번 더 해보세요. 이거네요. 뭐 할 게 아니야. 두 분은 다음에 제가 부를 때 언제든지 와서 레고를 8시간씩 조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상훈 TV 출연권 획득! 8시간이 걸려요. 더 넘어요. 능력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제가 기본적으로 조립을 한 8시간 할 수 있는 걸로 드리면 한 13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아, 오늘 이렇게 갖고 놀아본 소감 한 말씀만 해주세요. 처음에는 좀 무서웠거든요. 이게 소리가 좀 윙 해가지고. 맞아. 근데 전혀 다치지도 않고 너무 재밌네요. 이게 많이 운동이 되네요.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아, 지금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2시간 반 동안 이걸 하니까 땀이 쫙 빠지더라고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에 한해서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은요. 본인의 유튜브 닉네임과 이름,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시면 일단은 20분을 뽑아서 선물로 오프라인 오바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루빡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고마워요.
제가 잠깐 이거 충전하는 그 10분 15분 동안 저에게 몰카를 했더라고요. 진짜로 미친놈들입니다. 나 진짜 생리얼로 와서 저를 진짜 식은땀 나게 했거든요. 그 영상 뚜루빡 채널에서 만나보시죠. 여러분 뚜루빡!